제가 살고 있는 동네네요. 아, 네. 아, 익숙한. 어, 여기 동네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동네인데. 아, 과거의 모습 같았는데 아, 지금 현재 모습이요. 예. 200여 채의 노후된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담장엔 금이 가고 낡은 지붕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년마다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져서 막 다치고 이러세요. 실제로 골목이 매우 좁죠. 골목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로 다니시는 거예요. 뉴욕커도 자주 손님이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그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이 벽들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 전체는 저 정도지만 강북구는 사실은 50%가 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택 정비가 아주 이제 시급한 상황이죠. 네. 공사비의 2분의 1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는 이제 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1,200만 원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전유부분 공사는 500만 원, 공용부부 공사는 1,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도로면에 있는 담장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영상 잘 봤습니다. 예.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더 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특히 저층 주거지와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층 주거지 관련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집수리와 관련된 조례인데요. 네. 기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이나 네. 어떤 법적인 사업 구역 안에서만 서울시가 집수리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거나 융자 혜택을 드렸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런 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도 2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 주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또 지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조례는 어떻습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는 크게 이제 자유주택과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조합 설립부터 해가지고 행정적 절차가 되게 길었어요. 네. 이것을 좀 비슷한 절차들을 묶어서 진행을 좀 간소화시키고 또 제도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인프라를 이렇게 기부할 경우에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서 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또 행정적 지원들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내용들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 저는 가장 와닿는 게 이제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됐다. 예. 사실 그거 길면은 시작하기 전에 짐 빠지거든요. 그렇소요. 그런데 예. 사실 도시정비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떤 힘든 점들이 좀 있으시던가요? 보통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쓰거나 또는 재산적인 것이 이 주택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들이 이제 얽히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네. 대안들을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의정활동, 본인 자신에게 의정활동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10점 만점에 네. 4.5 그 정도. 자. 너무 낮은 점수를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왜 6시 반에 출근을 하시려면 최소 5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정들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낮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몇 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훌륭한
타자도 3할 때 치는 것이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5할 네. 때면 뭐 대단한 거고요. 네. 그래서 속 비우고 네. 그래 나 역시 부족해라고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편해요. 그게. 아... 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곤해지거든요. 자, 오늘 이상훈 의원님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부탁받았을 때는 네.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네. 마치 우리 시민들이 협동과 연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이 메이드 인 서울시가 좀 지쳐있는 저의 의정활동에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우,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클로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지나온 시간보다 다가올 시간이 더 기대되고 설레는 도시? 사실 저층 주거지는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공공의 인프라나 생활 기반 시설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네. 줄면서 유휴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 안 또는 마을 속 문화 복합 공간들을 저층 주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다 나은 서울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이상훈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울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쾌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